네, 샬롬. 네. 아침에 얼굴 한분한분 봤는데 늘 이렇게 보이는 분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지금 뭐 아프신 분도 많고 힘드신 분도 많은데 이 아프신 분들이 계속 이제 아프신 분들은 계속 안 나오시고 힘드신 분도 계속 안 나오시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전달 하셔야 돼요. 아플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 일어나서 이제 자기를 그리스도께 갖다 붙여야 됩니다. 아니면 또 좌절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받았던 우리 들어왔던 그 믿음 그대로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다 잡으셔야 돼요. 예, 세상에서 갖다 넘어지지 마시고 또 일어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이렇게 손을 뻗겠습니다. 손을 뻗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손을 이렇게 모으고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들어오신 분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자, 이렇게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네, 어제도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이제 그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하느라고 신경 안 쓰고 여러분 얼굴 잘안 보는데, 어제는 여러분 좀 얼굴 기도하시나 보고 싶어 봤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또 목사님 따라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확실히 다르구나. 신앙이라는 게 처음이 어렵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배우면서 또 나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한발한발 가는 건데 한번 이렇게 피곤해 하고 넘어지잖아요. 계속 그 상태에 머물면 해결 못 봅니다. 이게 한 번씩 뚫어져야 돼요. 뚫는 게 뭐냐면 이제 억지로 갔다가 일단 억지로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예, 저도 어제 저녁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어떤 힘든 어떤 이 압박감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향해서 내 마음, 주님 사랑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이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때문에 이제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같았으면 막 눈물도 나오고 했는데 눈물도 하나도 안 나오고, 이게 좀막 이게 눌림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원래 이 길을 걸어가는데 누구한테 막, 의지하고 이러진 않아요.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더 이렇게 의지를 못 받습니다. 그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가까운 분들한테 계속 얘기해봐야 안 되거든요. 주인 계신 주님께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또 어제 오신 우리 전화 오시는 집사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예, 처음으로 어제 이제 너무 많은 눌림을 받았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설레고 즐거워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는 산다. 예, 목사인 저도 이런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면 답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구주 대신 우리 주님 따라가면 이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 부르고 싶어요. 제가 북한에서 넘어와서 제일 주님 만날 때 제가 바닷가에서 1년 반 동안 철야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곡이에요. 근데 그 곡이 생각이 나서 어젯밤에 민혁 형제한테 바꿔달라 해서 예, 이 곡, 갈릴리 바닷가. 저는 이제 그 일조 땅 바닷가였어요. 예, 그 바닷가에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아무 인생의 목적도 없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속삭이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고 만나주셨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고백했던 그 시간을 제가 또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일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보면서 이 찬양을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찬양할게요.
주셨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때 부를 때는요, 자기 이름을 처음부터 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몬에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나에게 물으셨네. 네, 오 주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내 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내 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자기 이름 넣을게요. 어떻게 우리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겠습니까만은 아 그래도 고백하니까 훨씬 낫네요. 예, 여러분도 좋죠. 예,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기억이 그 순간을 여러분 영원히 간직하셔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그거 오늘 배우는 날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야 제대로 만나야 나의 모든 각오 이 과거와 이제 결별하고 이제 확실히 BC라 그러죠.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준으로 우리는 2023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은 BC라 그래요. BC. 그러니까 예전이라 그래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과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오신 후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완전히 딱 갈라지는 어떤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이끌어 갈 수 갑니다. 그게 없으면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권력과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지를 하고자 하는 모든 우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라 한다니까. 더구나 더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인간들을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냥 우리는
믿을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가정에 평화가 없고 지쳐요. 힘 빠져요. 자, 우리 두 번째 곡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컨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랑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분, 어둠에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밝은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다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신앙에는 오뚜기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뚜기 아시죠? 이렇게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고 그 안에 중심에 뭐가 있으면 추가 있잖아요. 추. 예,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강력한 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피해 구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시려고 오늘 가장 마지막 재앙, 열 가지 재앙, 예, 어린 양,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이 오늘 이걸 배울 건데 이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키는 절기. 이거는 대대로 지금까지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애굽인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날이잖아요. 왜 장자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서요. 왜 애굽이 범신론이고 다신론이에요? 뭐냐면 엄청난 신들을 섬겼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가면 뭐 인도에 가면 신이 뭐 몇만 개 있잖아요. 뭐 그것뿐이에요. 뭐 세상에 가보면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머지않은 이 옆에 나라 홍콩 가봐도 그 워낙 바닷가가 많다 보니까 뭐 길가에도 다 가져다가 이거 뭐 꼽아놓고 하여튼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 많은 신 중에서 예? 그 왜 그렇게 많이 섬겼는 줄 아세요? 옛날에 그 애굽에는 특별히 이 장자는 이제 이 장자가 복을 받아야 그 집안이 다 복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장자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장자 그 모든 그 축복을 가져야 될 이 장자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집이 우리 집에 유교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할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할머니가 다 두 분이셨어요. 그 산이 올라가면 산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집에는 딱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아들 타령을 얼마나 제가 많이 들었는지 어릴 때. 그리고 또 이제 그 밥상을 차리면 아, 이 남자들 밥상은 이 밥 그게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죠. 예,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북한은 북쪽 지역은 김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 김치를 하면 이 김치 북한에는 또 명태도 막 넣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나요. 그리고 땅속에다 깊이 파묻어서 먹어서 이 굉장히 옛날 때 그 먹던 추억이 있는데 그 앞에 대가리라고 그러죠. 김치 앞에 부분. 예. 네.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때 신기하게 우리 삼촌이 있었어요. 근데 삼촌도 그걸 그러니까 밥상에 못 앉아요. 삼촌도.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만 앉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도 또 장자였어요. 그러니까 장자. 예, 앉아가지고 두 분이 장자. 항상 우리 삼촌이 왜 삐딱해서 나중에 삐딱했는지 내가 가끔은 그래요. 얼마나 우리 삼촌도 참 불쌍해요.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남자기 북한에서 또 남자들이 얼마나 또 지금도 얼마나 위상이 높아요. 북한 가보세요. 이 TV에서 사진 찍은 거 보면 밭에서 나가서 일하는 건 다 여성들이고 남자는 뒷짐지고 이렇게 어슬렁 어슬렁 거리지 않으면 삽질하잖아. 삽질. 삽만 퍼주면 여자는 그 무거운 돌을 나르고 예? 머리 아직도 이렇게 쓰고 아유 어쨌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애굽의 이 장자를 죽인다는 건 근데 장자가 첨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생명을 끊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복이 내려오는 모든 통로를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복이 내려오는 통로를 생명줄을 끊는 최고의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었어요. 장자가 잘 돼야 다 잘 된다. 맏아들이 잘 돼야 다 잘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머지않은 우리 집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2000년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때 쳤던 역사가 5000년 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얼마나 심했겠나 한번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난 모든 첫 것은 다 치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은 다 치는 거예요. 이거는 왕, 높은 왕이나 저기 감옥에 갇힌 사람이나 짐승의 첫 것은 다 치신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의 사자가 통과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패스오버.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유월이라고 합니다. 넘을 유 건널 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한자를 아시는 분들 넘을 유 건널 월.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바른 집안에는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거예요.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한자를 표기를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 여러분 생각하시면 죽음이 피를 바른 집안에 뛰어넘었다.
이게 유월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뭐냐면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의 피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는 이 어린 양의 피는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피 바른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 먹지 말란 이 선악과를 먹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아야 될 동산에서 그 두 그루의 나무가 있잖아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과 악의 나무 있는데 하나님 생명나무 먹으면 열매를 먹으면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 우리가 원래 영원히 살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생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열매를 먹는 바람에 인류의 죄가 온 거죠.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죄. 그러니까 이죄 때문에 첫 번째 오는 사건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저희가 뭐예요?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사건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이걸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어야 죄 죽음이 넘어가요. 지옥에서 우리가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켰을 때 우리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뭐예요? 노예된 신분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유로운 신분으로 바뀐 걸 의미해요. 예수 믿는 거는 그거 완전 신분상의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걸 의미하지만 또 하나는 이 모든 저주와 묶임과 그동안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묶임 받았던 이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하는 걸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뭔줄 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피 흘림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지성소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상속자로서 그 권리를 이땅 가운데서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의 그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죄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신약 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집안에 들어오던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걸 말해요.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는 걸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이 끊어지는 죄의 사슬을 우리가 이제 머리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아,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해방시켰으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이젠 죄가 나를 구속할 수는 없구나. 그런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원리는 뭐예요? 죄는 심판이 따라와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라갈지라도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의 결과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 계속 죄를 지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 끊어내야 되는, 내가 이 완전한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는 내가 빠져났지만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3일 길을 그래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이때는 뭐예요? 완전히 이제는 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기쁨도 잠시 잠깐 누리다가 다시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또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간대요. 그 언젠가를 기다리다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축복권을 받았으면 이 축복권을 가지고 누리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세상 가운데 뭐예요? 변화를 세상에 가서 피 바람을 발라서 다 구원받았는데도 우리가 나중에 계속 보겠지만 강야에 나가서 뭐예요? 이 강야를 통과 못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반드시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그걸 모태신앙이에요, 목사님. 내가 그걸 예수 믿기 전과 후를 어떻게 합니까? 난 어릴 적부터 예수님 안에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확실한 우리도 모태신앙 우리 별이도 있고 우리 뭐 우리 한세미도 있지만 확실한 어떤 변화를 팍 경험합니다. 그 변화는 본인만 알아요. 확실히 다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몸담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주님 안에서 있지만 확실한 AD, BC와 AD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확실하게 주님 만나는 체험을 가져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재앙을 피하려면 어디가 있으래요, 하나님이?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앙을 피하려면. 일단 1차적으로 재앙을 피해야 돼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받아요. 이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1차적으로 뭐요? 복받는 겁니다. 재앙이 지나간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처음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을 전파했던 모든 사람이 말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성경 읽으면 축복받아. 그래서 도대체 이 뭐 성경 읽으면 뭔 복받지? 뭔 예수 믿으면 뭔 복받지? 그때 몰랐어요. 근데 머리로 아, 이 예수님의 뭐 보혈의 피를 믿으면 된다는데 아니 보혈의 피가 나하고 뭔 상관이요? 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가슴으로 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고 처음부터 뭐 막 눈물. 우리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이 성경을 계속 읽었던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바울 선생님은. 계속 숙고했어요. 율법을 완전히 몸 담으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분이 전과 후가 확 바뀐 케이스예요. 우리는 뭐냐면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죄 지어도 이 죄지는 죄 구동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죄인지 엄지 몰랐어요. 단지 그거는 있었어요.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나의 하나님의 양심에 양심을 주셨다. 성경으로 그래요. 너의 잣대가 있다 그래요. 아,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몰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천국 올라가면 아니야 너에게 양심의 법을 줬어. 이게 뭐냐면 기준을 줬다는 게 그 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어도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우리 할아버지가 유교 아주 전통집은 집안인데도 법 없이도 살았대요. 동네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칭찬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오고 우리 시아버지 지금 우리 시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도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남한테 해코지도 안 하고 오히려 남 도우면서 뭐 예수는 없지만 이 자기의 도덕적인 윤리와 기준대로 이렇게 사는 건 거예요. 자기 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 양심의 법을 너에게 줬다. 그런데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 죄가 완전히 끊임을 받으려면 완전히 끊임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피를 발라야 돼요. 피를.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재앙이 지나간대요. 재앙이.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 그 뭐 가가지고 저기 어? 야야야야 이 옆집에 무당이 있는데 야야 여기 오니까 이 무당이야 그 앞날을 다 내다봐. 무당이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게 자기 앞날은 몰라요. 남의 앞날은 그렇게 잘 봐주면서 왜 자기 앞날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앞날을 얘기하셨어요. 나는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우리한테. 그리고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줄게.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그 성령과 너희가 동행하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가 동행하기 때문에 이 저주와 죄악과 이런 것도 없어지고 네가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리를 누리는 거야. 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무당한테 가서 뭐예요? 아우 나 지금 어떻는지 좀 봐주세요. 그 무당은 백이면 백. 제가 늘 그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은 인격의 영이에요. 여러분, 인격이 뭔지 아세요? 인격.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의사를 무시하고, 야, 이리 와.
이게 그냥 말 안 들으면 내 안 믿으면 너 그냥 저주 내릴 거야. 너 안 넌 안 믿으면 너 그냥 확 그냥 이렇게 해버릴 거야.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무당은요 겁져요 겁. 살살살살 꼬시면서 아 그 옛날에 그 집안에 할아버지 묘를 잘못 썼네. 아 그 집안에 조금 알아맞혀요 이 끼가 있는 사람은. 아 그 집안에 뼈암이 왔네. 뼈암 걸리신 분이 계시네. 옛날 우리 할아버지 뼈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뼈암 걸렸다고. 그걸 내가 누구한테도 말하는데 그 무당이 딱 알아맞히더라고요. 근데 그 알아맞히면서 하는 말이 뭐냐 겁져요 겁. 그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그 집안에 우환을 심었다. 그러니 근데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에? 아니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도 나를 사랑하셨던 분이 아 죽어서 나한테 와가지고 에? 나를 괴롭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을 땐 이게 또 다 먹혀. 그러니까 돈 달라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어? 이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칼을 휙휙 던져. 칼 던지는 데 가가지고 딱 그냥 어 맞구나 이 칼 던져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영이세요. 절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어? 넌 내 말 안 들으면 저주 내릴 거야 이럴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 의지를 줬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고요. 여러분 북한입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나 울타리를 쳐주고 어? 너네 그냥 나가면 그냥 죽어 그냥 나가가지고 배고파서 도망친 사람도 다 데려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굶겨 죽이는 나라. 그래서 독재라고 말하고 그래서 뭡니까? 예? 자유롭지 못하다고. 그래서 뭐랍니까? 이거는 내 의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것이 국가의 의사. 이것만큼 종이 된 게 어디 종. 그래서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사가 있었습니까?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인격의 영. 나를 사랑하시는 영. 나를 존중하시는 영이세요. 근데 교주는 어떻게 해요? 사이비 교주는 내가 언제 여러분 협박하면서 믿으라 그랬어요. 이제 안 믿으면 그냥 여러분 그냥 큰일 나요. 물론 가끔 너무 막 이 믿다가 너무너무 계속 우환에 빠지는데도 계속 그걸 못 견디면 내가 이제 가끔 그런 말에 너무 속상하면 그러다가 진짜 재앙 만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뭐 그것 가지고 또 화를 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되냐고. 너무너무 그분이 안타까워서 가끔 가다가 나는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의 영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바름, 문설주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뭐요, 지옥의 건세가 나를 지나가고, 재앙의 건세가 나를 지나가는 거는 이 보혈의 피를 바른 집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집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믿습니까? 이 머리 말고 이 가슴으로. 그러니까 머리로, 아, 내가 알겠어요, 목사님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그럼 뭐가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율법의 공의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죄는 반드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심판이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두 가지 양면성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머리를 잘 배웠어.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만한 예? 이 피로 인한 이 구원을 우리가 이 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아무렇지 않게 막 지어요.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은 자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게 자체도 나는 웃기는 게 정말 예수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말은 이 죄의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띄고 이 죄의 문제가 바로 보여서 내 주제를 아는 사람은 이 죄와 철저하게 싸우게 되어 있지 죄와 동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구원의 조건, 여러분이 잘 되는 조건은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가면 마귀가 와 잡아먹어요. 안 되는 거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새벽 기도 나와서 화면을 끄더라도 누워서라도 들어야 돼요. 화면을 켜고 누워서라도 아파도 누워서라도 누운 거 보이면 같이 기도해 주죠.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마귀 때가 와 잡아먹죠. 지옥이
넘어가요.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시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입을 벌리고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셨나요? 죄의 무게를 아면요. 이 죄사함을 받을 때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만약 죄를 막 나도 모르게 짓잖아. 이 생각을 아무리 지울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아, 이 죄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이 무거운 짐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고 가는 이 죄짐의 무게가 있어요. 이 죄짐의 무게 세상에서 너희가 지고 가는 이 죄짐의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가 다 뭐예요? 가볍게 해주리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 게 피는 죄의 죄를 피할 수 있는 심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피 발음을 발라야 돼요. 피의 구원이 있어야 돼요. 양을 잡는 행위, 이게 하나님 앞에 대속, 누군가 나를 해서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대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피를 바르고 그 피가 믿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다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피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면 그래요. 아 옛날엔 제가 모를 때는 막 전도했는데 제가 이제 내 주제를 아니까 전도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예, 맞는 말이긴 해요. 내 주제. 그 뭐냐면 아 내가 죄인임을 정말 아니까.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감사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마귀가 와서 날 정죄해요. 가끔. 봐라. 네가 그렇게 이제 목사되고 이십 몇 년을 그렇게 예수 믿었다면서 어? 세상에 봐라. 너네는 인정도 못 받고 그렇게 해봐야 너는 봐라.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만두고 싶고 그러잖아. 다 포기하고 싶고. 근데 그럴 때 뭐예요? 와서 날 정죄하자. 그러니까 왜 네가 나서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 할 수 있어. 막 이거 와서 탁탁탁 꼬집는 거예요. 좀 쉬어 편안하게. 너 아니래도 돼. 할 때 확 정신 차리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죄하는 거죠. 너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뭐예요? 우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인정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못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율법 완벽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만족시킵니까? 완벽해서 죄를 안 짓고 얼마나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누가 해주나? 성령이 해주는 겁니다.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 선택만 하면. 그래서 오늘 아침 내가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선택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도 내 남편 사랑할 수 없지만 내 가족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육체적으로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또 순종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옳은 길로 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 죄인도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나를 이끄시는 이 힘.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 딱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그날에 뭘 했냐. 불에 구운 양고기를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8, 9,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예, 여기에는 고기를 물에다 삶아 먹어도 안 되고 예, 꼭 불에다가 태워서 먹어야 됐어요. 구워 먹어야 됐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왜 불에다 구워 먹은 하나님의 진노는 불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가 뭐예요, 여러분? 이 죄를 심판하는 진노예요. 이 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니까요. 이 죄는 불 받아야 돼.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 마지막 심판이 불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뭐 그냥 심판인 줄 아세요? 불심판. 불이. 불이 왜 오냐? 불. 태우는 거잖아요. 불. 하나님의 공의는 불심판.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양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을 의미하는 양, 대속제물이에요. 양이 죽임당한 거는 그 피를 바른 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심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희생이고 고난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제는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고기 먹자 우리 성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몸은 뭐예요? 이 떡은 내가 찢긴 내 몸이다 그러잖아요. 양을 찢어서 우리가 불에 구워 먹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돼야 돼. 불에 태울 때 뭘 생각해야 돼? 뭘 생각해라 그래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를 죄는 못 씻는구나 우리 힘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는 불과 같은 거다. 심판은 불이구나.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는구나. 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뼈저리게. 그걸 몸으로 다 한다니까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구워 먹잖아요.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구워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쓴 나물과 무교병과 같이 먹으래요. 쓴 나물. 쓴 나물. 네? 쓴 나물. 여러분, 이 쓴 나물은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네 과거가 어땠는지, 우리 북한에서 살았던 과거가 어땠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 가끔 북한 분들이 북한의 음식 저번에 갔는데 우리 북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도망쳐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김치움에 들어가 숨었대요. 근데 그 집주인이 김치움에서 고기 밥 한 자를 위에다 이렇게 떨어서 내리는데 그 밥 한 자를 이틀 동안 먹은데 너무너무 눈물 났대요. 근데 그거를 대한민국에 와갖고 그 밥 한 자를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이거 먹고 자기가 살았다고. 그래서 그 집주인에 대한 고마움과 내가 다시는 그 과거에 그런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뭐예요?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의식을 본인은 계속 그 밥 한 자를 보며 기억하듯이 쓴 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네 과거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너 원래 과거가 노예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과거는 노예였잖아요.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너의 성혜연 너의 과거는 북한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건져서 대한민국까지 보냈어. 내가 너를 건졌어.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직관 교육을 시킨 사람이 북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인생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누구 로또 안 사요. 웬만하면 로또 왜 안 사느냐. 이미 나는 로또를 경험했기 때문에 안 사는 내 인생이 로또예요. 이만한 로또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세 번 가가지고 그 죽음을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도 예?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아, 이것만큼 목숨을 건진 로또만큼 뭐 돈을 몇 억만큼 많이 너 오늘 10억 받고 내일 죽을래? 저번에 유튜브에 그거 나오더라고요. 나 10억 줄게요. 받으실래요? 그러니까 아예 받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 10억 받고 내일 아침 돌아가세요. 받으실래요? 아니요, 안 받을래요. 쓴 나물이 그런 거예요.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과거 나는 죄인이었구나. 예수 안 만난 과거는 나는 노예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 북한 땅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중국 땅에 심으셨구나. 대한민국 땅에 심으셨구나. 이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쓴 나물과 그 괴로움의 슬픔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옛날의 과거처럼 돌아가서 살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다시는 과거로 가지 않으리라.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도 왜 죄를 지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셔요? 그러니까 계속 집안에 우환이 온, 물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두시는 우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뭐예요? 돌파해서 뚫으면 복이 오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계속 풀리지 않는 시험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로 인한 시험이 많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내가 해결, 여러분 가운데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먼저 내가 예수 믿은 자로서 죄로 인한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통과해서 얻는 축복이 있는 시험이 있어요.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거 당하실래요? 그래서 뭐예요? 그 아픈 죄를 다시는 돌아 너희가 다시는 돌이키지 말라고 쓴 나무를 먹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출애굽한 사람은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누룩이 뭐예요? 부풀어서 빵. 북한에서도 보면 아주 그 옥수수 그 전분이 별로 부풀게 하는 기능. 그거는 가서 바짝 옥수수 알잖아요. 불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누룩만 들어가면 옥수수도 불어나요. 야. 그러니까 이 누룩은 뭐예요? 불게 하는데 그런 불는 것도 안 믿고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고 먹는 음식이에요. 세상죄를 버리고 이 뭐예요? 무교병.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음식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죠. 출애굽한 사람들은 이제는 뭐예요? 애굽 땅에서는 무교병을 유교병을 유교병이 뭐냐면 누룩을 넣고 넣은 먹은 떡을 먹었는데 출애굽한 사람은 이제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누룩이 없는 죄가 없으신 이 예수가 나의 생명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은 사람이 왜 자꾸 죄를 짓냐고요. 이거는 이 머리로도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이신 예수님이 나의 이제 떡. 출애굽한 사람은 이제는 세상의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무교병을 쓴 나물과 먹어야 돼요. 과거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죠. 그래서 선교 나가면 제일 이해가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음식 자리. 예, 음식 먹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음식들이 반드시 이 집 안에서 먹어야 돼요. 밖에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 선교 나가면 이 음식 불평하고 이 잠자리 불평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 사람들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강야에 지금 이제 나가면 여행 중인데 언제 누룩을 부풀어가지고 먹고 언제 하겠습니까? 네? 안정적인 강야에서 이 강야로 나가면서 이제 안정적인 걸 생각하시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당장 안정적이 되고 풍요가 생각한다고 나오니까 뭐예요? 당장 예수 믿었는데 뭔가 보이는 게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로 나가면 나가서 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가면 땅도 주고 포도나무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속여놔 속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세보고 맨날 그거 갖고 불평하잖아요. 강야로 통화한다니까요. 이제 우리 강야로 가야 되는데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고 예수가 나의 양식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강야로 지내보내는데 거기서 계속 음식 갖고 불평하고 잠자리 갖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과하는 기간에는 원망 불평 마셔야 돼요. 조금 무교병 딱딱하면 먹을 수 있어요. 쓴 나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강야를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당장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제 축복도 주고 탈출을 시키니까 어마어마한 거대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강야로 들어가요.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가끔 그런 이야기 제일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그러죠. 통과해야 된다고 통과해야 된다고.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공급은 달라야 돼요. 누가 공급자예요? 이제는 부풀게 한 떡을 먹고 파와 부추와 마늘과 무슨 이런 걸 줬던 옛 각오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 따라서 떡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얻을 상속권, 축복을 얻으려면 강야에 나가서는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만나를 먹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가 뭐예요? 이 말씀이고 진리잖아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속 공급이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다른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강야 나가면. 그 남은 고기는 다 태워서 들어야 돼요. 왜? 예, 성물이잖아요. 다 태워서 없애버려야지 소라 남겨버려가지고 이게 막 이리 처이고 저리 처이고 하면 이 취급당하니까 그래도 먹되 11절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빠르게 급하게 먹어라. 우리가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는 나그네 삶이에요. 이 땅이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난 북한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그네. 네, 나그네가 뭐예요? 아우 우리 집 나그네. 우리 북한 분들은 우리 집 주인 하지 않더라고요. 나그네라 그러지. 우리 집 남편은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남편한테만 적용하지 말고 나한테도 적용해. 우린 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인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마치 여행자가 가다가 숙소를 발견하면 여행 그 집에 머물고 또 짐을 대충 풀고 대충 또 씻고 싸고 또 다시 여행하잖아요. 이 세상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려? 나그네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차피 너의 본향인 떡과 끓이 흐르는 저 천국으로 더 좋은 곳을 내가 인도하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무교봉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너희는 상속권자들이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 삶을 너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리고 그렇게 가라는 거야. 너무 그렇게 막 착같이 해가지고 네 삶을 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이 땅에서 상속권자로서 그렇게 너가 받은 축복도 너도 누리고 나누다가 그렇게 여행객처럼 살다가 나그네처럼 살다가 천국에 오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 정리할게요. 15절엔 그럽니다. 유교물을 먹지 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유교병이 뭐예요? 여기서 말했죠. 누룩을 넣고 먹는 빵, 부풀기한 빵을 먹지 말라. 뜻이 있어요?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왜? 누룩이 빨리 퍼지잖아요. 예? 어젯밤에 누룩 넣고 가마에다가, 가마 따뜻한 데다가 입을 탁 뒤집어 쓰고 북한에서는 우리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딱 나면 아침에는 그 부풀지 않던 것들이 이따만큼 부풀어요. 죄를 상징해요. 죄.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교병이신 이 양식을 취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유교병을 먹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져요. 구원받은 백성에서 끊어져요. 그렇게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출애굽기 12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구원이 뭐냐? 유월절의 구원이 뭐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고 이 죄의 문제가 통과, 이 끊어져 버리는 놀란 기적이 일어나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가 되는 놀란 길, 하나님의 공이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바르는 작업. 그래서 피의 구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신학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제 대속하셔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딱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고 빛이에요. 이 빛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빛이 딱 비치는 거예요. 신약시대. 죄가 다 보여요. 이렇게 짠 어둠이 있으면 빛이 딱 들어가면 어둠이 슉 도망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 되셔서 어둠을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 이 죄와 싸우지 죄와 동요하지 않습니다. 동참하지 않아요. 죄를 물리치지.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한테 유월절 피의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이 구원의 사건을 내가 정말 주님 믿습니다. 그런 분은 감사 고백하시고 아직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기까지 이 죄가 정말 철저하게 내 삶을 무너뜨리고 이런 거를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있는 이 보혈의 은혜 나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그것만 끊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축복권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이 보혈의 귀한 은혜를 주님 오늘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깨닫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오늘 하나님 어린 양의 유월절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피의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통과한 것처럼 넘어선 것처럼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 재앙이 우리 아버지 몸 가운데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집안의 모든 하나님 우환과 지옥 가운데 거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 다 끊어내시고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상속권자로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너무나도 바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아버지 죄는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이 죄의 문제와 타협하고 아버지 이 죄의 문제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러한 것들에서 아버지 나 자신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무교병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유교병을 먹지 않겠습니다. 죄의 아버지 누룩은 아버지 섭취하지 않겠습니다. 죄는 아버지 끊어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끊어내겠습니다. 믿습니다. 끊어짐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이 문제도 역시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므로 끊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집안의 아버지 저주와 죄악이 끊어짐을 믿습니다. 나의 병든 죄악이 끊어짐을 믿습니다. 내가 해결되지 않는 모든 아버지 재앙이 끊어짐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 죄를 물리치고 아버지 오늘도 내가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격의 영이시고 은혜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신 그 예수 따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죄를 물리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나도둠의 모든 공동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와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를 아버지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아버지 어린 양이신 이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공동체 성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받은 자로 다른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죄를 짓게 우리를 시험 가운데 빠뜨려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보면 대적한다 그래요. 사탄이 원래 막 이렇게 무섭게 가지고 우리한테 안 와요. 무당이나 그러지. 예, 살살살살 꼬드겨 가지고 시험에 휙 빠뜨린다고요. 근데 이 휙 빠지는 사람들 보면 이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빠져요. 솔직하게. 예, 늘 말씀 가운데 비춰지면 이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이 빛이 쫙 비춰지기 때문에 죄가 싹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내 안에서 휙 지나. 이 죄가 와갖고 이게 뭐예요? 여기다 씨앗을 심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이 죄가 올 때 휙 보내버려야 됩니다. 빨리 사탄아 물러가라. 죄 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미움이 확 들어오면 가라. 예, 미움이 계속 들어오면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 분노가. 계속 말하다 보면 분노가 나와요. 예, 분노가 계속 올라오면 뭐예요? 소리 없는 총 가지고 빵 싸서 죽이고 싶잖아요. 우리 인간 이거는 뭐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나도 사람이 됐지 아니면 뭐예요? 이 인간은 이 다 그래요 원래. 뭐 나나 너나 다 똑같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이 이 복음 안에밖에 없어요. 이 해결할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진짜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 머리로 아니라 이 심장으로. 이 죄의 문제를 심장으로 깨닫고 하셔서 제가 들어가자 할 때 죄가 와서 도망가게 해야 돼. 도망가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먼저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제 중국 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좀 집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틀어주세요. 여러분 처음 듣는 찬양일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축복 가운데 거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주나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보셔요. 그 죄와 싸우다가 흘리는 눈물도 다 아세요. 근데 뭘로 가냐? 이제 은혜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하다가 지치잖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도 더 용기 있게 일어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물리치고 결정하고 오늘도 내가 입술에서 범죄하지 않고 순종함에 가는 거죠. 감사함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아픈 병든 자들 왜냐면 아프면 이 몸이 아프면 저도 옛날에 많이 아파봤어요. 이 몸이 아프면 또 귀신들이 또 이런 데 작도질 더 잘해요. 몸 아프게 할 수 그봐 너는 원래 그래 네가 뭘 안 되잖아 그렇게 몸도 아프고 뭐 이 몸이 아프니까 세상 만사 다 짜증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 몸이 아픈 걸 떠나가기를 주께 간구했지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아픔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우리 문혜영 자매님 이 폐의 결핵은 잘 못 구하면 치료받을 수 있지만 이 또 이제 집안에서 우리 여성들이 대부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 심적 부담감도 있을 거예요. 우리 문혜영 자매님 빨리 주여 만져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물도 하시고 내 슬픔도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문혜영 자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양금희 자매님 또 일하다가 이 손가락이 또 이제 다 다쳐가지고 뼈까지 보이고 이 심을 박았대요. 철심을. 얼마나 그분이 또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예, 아들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이게 말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 보면요. 예?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지 않게 한다. 오늘 아침 왕이명 우리 이호방 7장님 왕이명 많이 컸더라고요. 우리 그딸 작년 재작년에 우리 상 받았잖아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근데 오늘 왕이명 아께 봤어요. 가끔 우리 명수 자매도 이제 아들도 데리고 오고 우리 3호방 우리 현옥 7장도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던 우리 귀하신 부모님들 모범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픈 분들 다 예수 이름으로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가운데 소망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란 은혜 보혈의 피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덮게 하여 주셔서 재앙이 하나님 지나가게 하시고 이상한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는 부모의 자녀들을 악한 것들이 와서 덮치지도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청하고 우리 아픈 분들과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값주고 사신 저 북한 땅에서 확실하게 이끌어오신 우리 사랑하는 중국 내 탈북민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귀한 가운데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문혜영 자매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양금희 자매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 되시고 의지가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신 그 예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악한 것들 툭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영육간 양육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드림의 모든 공동체들, 특별히 중국 내 공동체들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아버지 유월절의 보혈의 피로 어둠의 재앙이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내에도 우리 아버지 장로님, 또 우리 박정기 목사님, 박진영 목사님, 우리 범식 형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석영 형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경내 권사님, 또 우리 아버지 이란이 집사님, 또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을 주여 만드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재앙이 지나감을 명심케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아버지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이 아침 새벽 기도 어린아이들 아버지 나온 그 하나님 가운데 큰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엄마들 눈물로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 만지도 다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의 은혜가 모두 덮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아버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문설주 안에 있었던 피를 바른 집안에 있었던 아버지 자들이 다 구원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그 아버지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족속이든 외국인이든 하나님 그 안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온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받았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악한 것들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갈 지어다. 악한 모든 하나님 병마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죄의 모든 것은 끊어질 지어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갖다 붙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합니다. 또 우리 하나로 드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리더들, 예,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청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옮겨다 심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심으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중국 땅에 심으셨습니다. 한국 땅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아버지 부족한 여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말들 들어왔을 때 하나님 넘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일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 사회에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불어닥치는 혐오의 바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 조선족을 혐오하고 아버지 탈북자들이 잘 살고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결과물을 혐오합니다. 하나님 그런 아버지 20대와 노동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에 너무 가슴 아픕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이루어가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바람이 불게 하시고 아버지 혐오의 바람, 분노의 바람, 어떤 상대를 타켓으로 해서 깎아내리는 하나님 바람 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한국 사회에 하나님 불어닥친 여러 가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노출이 되었다 할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허황된 것들에 아버지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단단히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표대를 아버지 그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천국 시민권자요 하늘 시민권자로서 그 마음 아버지 변치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당신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게 빛나는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옮겨 심으신 자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탈북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는 율법에 까여있고 하나님 아버지 똘똘한 의식에 까여있는 이 사람들이 부끄럽게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아버지 부끄러움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옮겨 심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하고 어려운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저 천국 가서 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도 우리 마지막 찬양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우리 감옥을 향하여 갈 때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이상하죠. 감옥 가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저는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막 이렇게 흔들릴 때는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제가 자꾸 돌아가더라고요. 그래 그때 불렀던 찬양 오늘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오늘도 내가 지금 좌절하고 지치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할게요.
아멘. 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같이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보내심에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중국 땅에 심으셨고 대한민국 땅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어떤 비난을 들어도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런 것에 들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중국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깎아내려도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혐오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 그것에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셔서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저 북한 땅 중국 땅에서 북한 땅 보낼 때 하나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두려움 속을 향해서 갔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아버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나의 몸, 나의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겠으니 주여 오직 주님과의 영광,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희망 잃지 않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중국 내 공동체가 되게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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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므로